이 밤이 무서워. 난 내가 없으면. 네가 없으면. 아, 그렇죠. 난 네가 없으면. 내 곁에 좀 더 머물러요. 그거 뭐예요? 무슨 말이에요? 금방 얘기 드릴게요. 아니요. 리듬 속에, 리듬 속 너와 내가 춤을 출 때면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. 아~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? 대상?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게 여자 남자한테 그건 아... 아니 여자인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저 이 밤이 무서워 그 말은 조금 애교 같은데요 느낌이 아~ 남자가 밤을 무서워할 수 있지 않을까? 남자가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다음 가사들 보면은 확실히 놀고 싶은 느낌인데 아, 그래서 첫 번에 뭐 이 밤이 무서워 나, 네가 없으면 뭐 그런 애교 같은 느낌 이루어요 정확해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설명 이 밤이 무서워 난 네가 없으면 내 곁에 좀 더 머물러요 자 음음은 여기 음음은 애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교 아, 약간 좀 유혹하는 거 아닌가요? 아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가지 마. 가지 마. 내 곁에 좀 더 머물러요. 나를 좀 더. 애교 잘한다. 상대는 네네. 너무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야, 남자는. 근데 여자가 이 밤이 무서워. 내 곁에 좀 머물러줘야 했더니 남자가 짜증나가지고 제갈을 물었어. 그래서 음음입니까? 근데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자다 보니까 여자의 상황으로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금 우리 줄리랑 또 카슨이랑 그다음에 페냐 이 세 명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저는. 그냥 애교? 애교? 애교. 애교 스타일. 이렇게? 너무 소홀해. 아 오빠 밤이 너무 무서워. 내 곁에 좀 있으면 안 돼? 오! 귀엽네. 플로리아는 지금 무슨 행동이에요? 아니요, 아무 행동이 아니었어요. 그냥 귀여웠어요. 플로리아는 처음에 카슨이 말 시작할 때부터 네. 아니요! 아니요! 아저씨같이! 아니, 플로리안 귀에서 피나요. 왜냐면 제가 살짝 귀여웠어요. 페냐는? 페냐는? 가지 마. 아, 알겠어. 알겠어. 바로 갈 거야. 너무 이지. 애교 너무 잘해서.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.